다시 태어난다면, 네. 다시 태어난다면, 아, 와이프랑 꼭 결혼해서 다시. 아니, 이게 뭐야 이거? 아, 이거 실은 저기 쓰고 잘못된 거 아니야? 방금 여기로 쓴다고? 야, 저거 뭔 놈이야? 네, 어떻게 뭐...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? 아, 오랜만이에요. 오, 야, 오랜만이네요. 오민석 씨 하우스. 상민이가 와서 주접 떨고 갔잖아. 뭐 우리 민석 회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임원단 가정 방문이에요. 그러니까요. 명예 회장님하고 또 반장하고 또 우리 체육위원장님하고. 우리가 어렸을 때는. 이런 가정 방문이라는 게 많았어요. 선생님도 어떻게 아, 했지? 근데 아. 요즘에 참 이렇게 나 홀로 사는 사람이 비상하게 참 임원진들이어서 쫙 도네. 예. 근데 가정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? 그러니까 아, 가정 방문의 목적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. 그렇지. 상태.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. 응. 또 여자 물건이 있는지. 그렇지. 아, 사귀면서 안 사귀는 척하는 거. 네, 맞습니다. 사실 아, 들어온 제보 중에 그 미우새 남들 중에 동거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. 네, 네. 그리고 미우새가 아니고 굉장히 부모님한테 아, 효도하고 그리고 되게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. 미우새가 아닌데 마치 일 때문에 돈 벌려고 미우새처럼 가자. 그래. 그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. 아. 그렇죠. 오민섭은 좀 느낌이 다른 아들들하고 조금 예, 다르긴 하죠. 네. 그런 걸 듣자. 아니, 근데 집이 독특하네. 그래? 아니, 지금 이게 지금 뭐 독립을 했다는 거야?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? 이건 같이 사는 거지. 좀 반독립이라고, 반독립. 아니, 반독립 아니야. 너 반독립이 어디 있니? 반독립 독립이 아니야. 넌... 야, 너 밥 네가 먹어? 빨래 네가 다 해, 그럼? 아 저쪽 집 가서요 빨래를 제가. 그러면 무슨 정신이야. 밥이나 먹어야지. 편하게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뭐. 바로 옆집이 이제 엄마가 계시는 집이죠. 야 이건 이거는 양아치지 기생충이지. 아, 저쪽 집 가서. 그러면. 이게 무슨 동업이야. 너 같이 사는 거지. 좀 반독립이라고, 반독립. 아니, 반독립 아니야. 너 반독립이 어디 있니? 이거는 좀 독립이 가서. 아니야. 근데 형도 나 밖에 살다가 엄마랑 같이 밥 아니, 먹지. 근데 나는 집을, 아니, 먹지. 근데 나는 집을 가지. 근데 이제 나도 집에 가는 거야. 야, 뭐 난 멀다 이 가깝다 뿐이지 여기서 나가서는 이렇게 돌아간 거. 대박이다. 그래. 기생충. 아니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누가 안 와? 아니 엄마야? 엄마 저희 집 저 방 안 와. 아예 안 오셔? 아예 안 와. 그럼 비밀번호도 몰라. 어? 어? 비밀번호도 몰라. 어? 내 네? 비밀번호를 몰라. 아 진짜? 아 진짜? 이상하네. 나는 가는데 엄마 아마. 이상하네. 진짜? 아, 뭐? 지금 안 온 지 2년 넘었어요. 아, 어? 1년 반? 아니, 이렇게 했는데. 1년 반. 1년 반이 되셨다고요? 번호를 몰라. 왜, 아니, 왜 안 알려주는 거야?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철저하게 이제 저만의 공간. 어? 이유는? 어? 이유는? 뭐라고 안 이상한데? 야, 그것도 진짜 이상하네요. 뭐 비밀번호까지 모를 필요가 있나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이유가 뭐지? 그러니까 나는 약간 독립을 하고 싶은데. 하고 싶은데. 우리 친형이 지금 외국에 멀리 있으니까 네,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내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엄마한테도 좋고 형도 나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렇지 효자네. 그렇지만 이제 여자친구 데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 분리해 줘라. 약간 그런 그런 흥미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. 오민석 회원님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좀 이번에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. 일단 저희 집에 아니야?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그 뭐냐 음료수라도 좀. 그렇지. 음료수 그래 줘봐봐 음료수. 네. 또 엄마 집. 엄마 집 가나. 저 옆집에 좀 갔다 올게요. 야 무슨 야 왜 옆집을 가? 아니 음료수가 옆집에 있어가지고. 아니 음료수가 옆집에 있어가지고. 아니 뭘 저렇게 저기 가는 거야? 이게 뭐 그냥 방이 저기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했어. 아 얘도 진짜 도라이다. 형. 근데 형도 어떻게 보면 효자 같기도 하고 되게 이기적인 거 같기도 하고. 효자의 탈을 쓴
근데 효자는 맞는데 네. 얘도 보니까 약간 감성적으로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막 하거나 아, 뭐 그런 감성이 전혀 없네. 전혀 없어. 왜냐면 딱 겨자색 입을 봐요. 아 이런 거 지금 그 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혀 구색이 전혀 이거 봐 이거 봐 전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여인숙 가면 여인숙 이거 양면 아니야? 여인숙 많이 떨어진다. 얘도 젊은 애는 아니야. 아 젊은 감성이 이거? 아니야. 최소한 진짜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안 살아. 그러니까 이거는 형 이거 약간 외할머니네 갔을 때 외할머니 약간 컬러지. 진짜 몇 번 얘기하지 마. 저 토끼는 뭐야? 저 토끼는 뭐야? 걸어놓고 어? 토끼. 토끼 뭐야? 대부분 남자가 저렇게 토끼를 옆에 두지 않지 않니? 토끼를 왜 놔두지? 뭐야? 그거 이게 왜 놔두는 거야? 음악 나오나 보다 밑에 보고. 형 밑에 뭐 열린다. 뭐가 있네. 뭐야 이게? 애착 인형이냐? 토끼를 뭐야? 뭐라는 거야? 발을 바닥을 눌렀더니 뭐? 아참. 아참. 귀엽네. 야, 얘 진짜. 어? 어? 얘 도라이네, 약간. 얘 몇 살이지? 극복해야 되는데. 40이 얘 몇 살이야? 여기 결정. 키나가 유학 갔다 온다. 형 이거 역시 이거 모텔에서 무조건 본 거지. 그지? 이건 뭐야? 야, 옛날에 뭐 이런 누사가 이건 도대체? 야, 이건 뭐? 야, 봐봐. 이건 또 뭐야? 아, 이거 어. 저 제 엄나무, 제 삼자여가지고. 제 삼자여가지고. 삼재 막는 그 이거 엄나무 제가 직접 잘라가지고 저한테 해놓은 거. 아, 진짜. 야, 얘 진짜 집이. 우와. 오. 무서워서 못 들어오긴 하겠다. 어, 둘 놀라가지고. 아 형도 삼재잖아요. 아이, 형이라. 야, 아, 형도 삼재네. 야, 넌 몇 개를 달아놓은 신을 몇 개를 믿는 거야? 도대체. 아 신이 아니라. 아니, 도대체. 야, 이 액자는 뭐야? 아 이것도 뭐에 또 좋은 거야? 금전운, 금전운 들어오자마자. 아 그거 있었어. 우리 집도 부엉이를 달아놨어. 부엉이, 아, 부엉이 좀 좋아. 촌스럽긴 한데 어. 형수님이 갖다 줬는데 돈이 들어온다고. 부엉이도 돈, 부엉이도 돈 들어오는 거. 나 아는 사람도 그 뭐가 큰 부엉이 네. 있었어 집에. 아 뭐 그런 건 있더라. 들어온다고. 근데 이... 그 일주일 있다 도둑이 들어왔잖아. 주식이 내려갔어. 아 진짜? 너는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보다. 아, 전 그런 거, 전 그런 거 전혀 없어. 어, 좋네. 아까 이불 요거 톤 보고 어. 나보다 좀 떨어진다고 지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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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지금 일부러 밝은 색깔로 해놓은 건데. 이것도 또 뭐가 있어? 밝아야 돼. 아, 일단 이불 자체가 되게 밝아야 애정운이 좋아요. 밝아야 애정운이 좋아요. 어? 애정운? 애정운? 근데 이불이 밝아야 애정운. 왜 따진 거지? 뭐 다들 솔깃 애정운이 밝고 약간 붉고 이런 계열을 많이 해야지 애정운이 좋아진다 그러면 너무 챙겨 너 그것도 병이야 솔직히 야 운명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거스르고 좀 싸워 나가는 면도 있어야지 야 그럼 나 이불 커버가 검은색인데 안 좋아 안 좋아 검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바꿔 야 나는 평생 시커멓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 보내는데 검은색 그냥 애정운이 안 좋잖아 애정운이 없잖아 애정운이 없잖아. 맞네. 그래, 일리가 있어. 여자가 있어야 그것도 애정운이 있든가 말든가 하지 뭐. 형도 검은색이죠? 아니야, 나 회색이야. 아, 안 좋아. 칙칙해. 아, 회색도 안 좋아. 이거 밝은 색을 바꿔. 요즘 너 밝은 색 입으라고 하긴 하더라. 근데 혼자 사는 것 지금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? 난 되게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해, 네가? 난 혼자 사는 게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토끼 인형 때문에 너를 좀 약간 많이 오해하게 됐어 너 토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아, 아 제가 그 사주에 토끼가 사주. 공망이에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공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망? 무슨 소리지 공망이? 토끼가 공망이 뭐야? 공망이 공망? 공망 공망이 뭐야?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구가 인생에 이렇게 구가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굴러가는데 한쪽에 이렇게 흠집이 이렇게 뽕 나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휘잖아요 앞으로 못 가고 요게 공망인 거야 그래서 거야? 이게 토끼를 내가 채워 넣은 거지 이렇게
이게 토끼를 내가 채워 넣은 거지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똑바로 불 인생이 똑바로. 그래서 이게 똑바로 불 인생이 똑바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. 똑바로 인생이 똑바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. 그래서 토끼가 공망이라 난 토끼를 계속 내 주위에다가. 안돼. 아 형 과일 좀 과일 먹고 가요. 과일. 정상이 아니다. 아 제가 나 나는 얘가. 아 그런 게 뭐야? 그럼 토끼. 그러니까 항상 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? 네. 그래서 나는 저기에. 나는 이 핸드폰 배경화면도 토끼고. 어? 네? 야, 얘는 진짜 편안하네. 토끼네? 얘 토끼야. 차에도 토끼가 있고. 얘 어. 토끼야. 차에도 토끼가 있고. 얘도 토끼야. 얘도 진짜 토끼. 얘도 토끼잖아. 아, 쟤 토끼. 와. 진짜 토끼 많네. 토끼하고. 아이고.